맞습니다. 하면 훈련소 소장이 별 달고 지나가시다가 네. 마 지휘봉 딱 들고 너 뭐 하는 놈이야? 예병 황훈병 저 훈련만 하는 놈입니다. 너는 이 다음에 제대하든 광대나 해먹어라. 광대나 해먹으라. 그 소리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대를 하고 나서 예. 아버지의 그 말씀을 이제 거절할 길 없어 이제 이제 잘못했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그래 이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달랐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다시 등록하라고 등록금을 예. 주었어요. 네. 그 등록금을 가지고 등록을 해야 될 텐데 양복점에 가서 양복을 맞춰 입고 동네 스타죠. 해파람 불면서 그냥 왔구나 배배 입고 그냥 동네 그냥 총소리 그냥 가수들 흉내들 모조리 이제 내다 보니까 동네 어른들이 그냥 막걸리 한 잔 주면서 막걸리 한 잔 먹고 그냥 신나게 그냥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서 네. 동네 스타가 돼버린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탤런트 시험이다 무슨 성우 시험이다 뭐 노래 자랑에 나가 전부 다 떨어졌어요. 예, 정말 이 연예계가 그렇게 깊다는 것을 네. 몰랐습니다. 예, 그러던 어느 날 영화인 옆에서 주최하는 제가 그러니까 스타 탄생에 제가 출연하게 됐어요. 오. 거기서 1등을 했습니다. 오디션이었겠네요. 예, 영화 배우. 예, 기회가 온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때 예, 심사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예, 원맨쇼를 너무나 잘했으니까 영화보다도 무대 쪽으로 가는 게 빠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길래 저는 무대를 섰죠. 무대를 서서 이제 열심히 이제 하셨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세종문화회관 옛날에 시민회관에 네. 무대를 서게 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가네기 홀이죠 한국에. 네. 거기 이제 섰습니다. 그래서 서영준 선배님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사회를 맡으셨는데 예. 안녕하세요 서영준입니다. 나보리 소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소개를 이제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흉내를 냈습니다. 흉내를 내고서 제가 열심히 소리를 내면서 원맨쇼를 제가 부르게 됐죠. 그때부터 시작을 하셨군요. 그래서 이제 피리소리 18번을